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새롭게 갱생에 성공한 똥파리 X, 바알 잡음 X를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근데 아직 한 명 남았잖아요, 여러분들. 바로 이 예쁜 블러드 메리가 최초로 SS급 블러드 메리 X로 진화한, 네,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, 외국에서 한참 계속 유학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이제 다시 한국 돌아와서, 예,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요 블러드 메리 X SS급인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준비된 총알 충분합니다. 3박 80개. 저번에 똥파리 X가 생각보다는 빨리 잡혀가지고 괜찮아요. 이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빠르게 공장을 돌려야 될 수도 있겠어요. 얘들아, 그 지금 기말고사 앞두고 우리 똥파리가 또 마음은 아주 다 잡아먹었어. 자자자, 얘들아, 이제 똥파리가 새롭게 갱생해서 돌아왔단다. 응. 앞으로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주의 깊게 보겠어. 자, 지금 이제 또 등교한 애들 몇 명 있지? 하하, 이것들, 이거 지금 기말고사가 당장 다음 주인데, 어? 아직도 출석 안 한 놈들 뭐야 이거? 어? 이거 혼 좀 나와야겠구만 이것들. 이거 누군데 너? 이거 봐! 이거 봐 얘들아, 우리 똥파리 봐봐라. 어? 완전히 변해버렸어.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 자세, 이거 새로운 또 다른 우등생 후보라고 할 수 있겠어. 우리 바알제법 마음가짐을 한번 보겠어 선생님이. 너 누구야? 똥파리니? 와, 이거 봐, 이거 봐, 새 귀신으로 태어나기로 마음 먹었어 우리 똥파리가. 예전 똥파리이죠? 그 출석 리스트들이랑은 급이 달라요 우리 똥파리 X는. 아, 시작부터 똥파리 X 스타트 아주 좋습니다. 이제 블러드 메리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. 자자, 또 셔틀 버스 가동했네요. 오늘은 누구 데리고 올 거니? 설마 아직 유학생 안 타고 왔나? 야야, 지동이야, 빨리 가서 그 유학생 데리고 와, 알았지? 자, 다음은 누구신가요? 어? 와, 블라빵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걸려서 또 이렇게 나온다? 설마 아직도 똥파리를 잊지 못하는 불나방인가요? 야, 똥파리야, 너 왜 변했어? 우리 항상 즐겁게 놀았잖아 같이. 왜 나랑 더 이상 안 놀아주는 거야? 야, 불나방, 우리 똥파리는 이제 바빠가지고 너랑 못 놀아. 할 게 얼마나 많은데. 선생님,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우리의 우정을 방해하지 마세요. 똥파리야, 정신 차려! 넌 어디까지나 똥파리일 뿐이라고! 내가 알고 있어, 똥파리로 돌아와! 아니 아니, 나방아,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. 언제까지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다닐 거야? 출석 리스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등생 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대세라고. 전 이상은 인정 못해요. 다시 돌아올 겁니다. 그래 그래, 열심히 한번 해봐라. 아니 저기, 팬텀 토르소시 소원 말해보라며요. 예, 사라진다고 했잖아요. 왜 아직도 나오는 겁니까? 제발 얼굴 좀 보지 맙시다 진짜. 당신은 출석 리스트에 넣기도 싫어요. 자, 이제 현재 완전히 뭐랄까? 어? 와, 잠깐만, 두억신이 오랜만에 나왔네? 이거 한번 또 운세 봅시다. 제가 그 대장도깨비 깨비 뚱비 잡을 때 개고생했잖아요. 이번에 또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. 이게 두억신에서 나온 애들이 워낙 많아서 분명히 일반 두억신은 잡는 게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. 빠밤! 봐봐, 대장도깨비 나오잖아. 이제 뭐든 하나 나온다니까? 블라빵! 또 나왔네, 친구 잊지 못해서. 야야야, 그런다고 뭐 안 바뀌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 임마. 이쯤에서 벨라 한번 나오자 됐는디? 오 마이 갓, 내가 잊고 있었던 한 귀신, 존 묘기. 너도 있었구나. 빨리 가서 앉아. 자, 나왔네 또! 또바나브, 너도 오랜만에 나오는구나. 이거 저번 시간이 약간 이상했었던 건가 보네. 다시 또 출석 리스트들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? 다시 또 손잡고 다 나오는구나 아주. 아우, 이 청아한 소리는
바로바로 우리 미호찡 오랜만이네 미호야. 허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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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
일로 와. 미호는 어제나 환영이야. 자, 오늘 유학생을 보기 위해서 안 보이는 애들까지 싹 다 출석하기 시작했네요. 그러네, 여기 반지 빌런도 오셨네. 맨날 반지 달라고 하시는 분. 이거는 이거 출석의 흐름이네요. 이렇게 되면은 이 흐름 끊어줘야 됩니다. 어떡해요? 초고속 공장 가동을 통해 말이죠. 공장 가동 후에 뵙겠습니다. 저 솔직히 얼마 안 돼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. 지금 장장 도깨비가 또 150개 이상 태운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유학생 블러드 메리 등장했는데 무조건 제발 블러드 메리 X가 떠줘야 됩니다. 아, 지금 이거 재물을 몇 개를 갈아 넣었는데요. 여기서 진짜 블러드 메리 X 안 뜨면 안 됩니다. SS 등급의 블러드 메리 X 한번 잡아 봅시다. 뿅! 오! 오! 제발 떠주세요. You can do it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나와라. 하나, 둘, 셋. 뿅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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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블라데스!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. 망했는데요. 자, 보이시죠? 지금 400개 가까이 되던 게 지금 220개가 남았습니다. 뭐 200개 안에는 나오겠죠. 또 공장 돌립시다. 네. 보이시죠? 실화인가 이거 진짜로?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, 진짜?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? 아, 이거 또 SS급이라고 확률 조정 해놓으셨네. 아, 자, 마지막 130개 공장 돌리겠습니다. 진짜 역대급입니다. 역대급. 이거는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그래도 어떻게든 잡았는데 제가 설마 A급을 못 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. 뭐 최종적으로 얻는 건 SS급이 맞지만은 그래도 블러드 메리가 떠줘야 뭔가 잡을 텐데 블러드 메리 자체가 안 떠요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도깨비여 렛츠고. 제발 나와라. 뿅! 이건 뭔가요? 제가 망했다는 걸 암시하는 건가요? 망할 부하야? 아주 피날레 깔끔하게 해줍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와, 제가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귀신을 잡는 건 또 처음이네요. 진짜 오늘도 이거 안 나오면 저 신비아파트 삭제각 잡힐 수도 있어요. 정말로다가. 예? 유튜브 각 좀 다 잡혔으니까 제발 좀 나오자. 바로 공장 돌려볼 거예요. Nope. 아, 왜 안 나오는 거야? 진짜 열받네. 아, 630개요. 이 계정 아무리 생각해도 저주받은 것 같아요. 이거 잡히는 거 맞죠? 블러드 메리. 예? 아오, 치킨 한 마리 또 순삭 당했네, 진짜. 드디어 여러분들. 떴다! 드디어! 아, 역대급이다, 진짜. 뭐 하는 짓이요? 네 A급 주제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여주냐, 어? 첫 번째, 블러드 메리는 A급이 떴습니다. 이제는 재물 600개를 갈아 넣었는데요. 너 이거 유학생이라서 고생한 건 알겠는데, 이렇게 안 나오는 거 좀 아니지 않냐? 많이 해봐야. 선 넘었어, 진짜. 나와라! 일단은 블러드메리 가진언콜 유학생 깔끔하게 아, 전학생 좀 소개시켜주자. 진짜 이번에는 엄마가 준 부적까지 볼게요. 광고까지 봅니다. 예, 운영자님들 진짜. 어, 냄새 난다 난다. SS급 냄새 난다. 어, 아, 이번엔 느낌 너무 좋아. 아, 블러드메리 S에서 무려 도깨비어 600개, 영혼이 600개가 갈려들어간 블러드메리 X 뜹니다. 하나, 둘, 셋, 나와라 블러드메리 X! 핫! 훗! 헛! 핫! 제발! 빡! 나 이제 더 이상 못해! 제발! 짠다! 이틀 만에
블러드 메리 엑스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거 제가 공장 돌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러지 진짜 말 그대로 그 귀신 뽑는 공장 그 자체였어요. 예. 무려 블러드맨 X 같은 경우 공격력 400입니다. 400. 잠깐만 도안 X는 공격력 몇이죠? 380이거든요? 자 최강 캐릭터 또 갱신했네요. 와 공격력 400에 4050. 그야말로 전설급 귀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블러드매니 X 너희들에게 소개할게. 이 친구 유학생이고 거의 뭐 성적으로는 전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야. 외국에서 또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유학파라고 유학파. 필살기 한번 써봅시다. 전교 1등 클래스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. 필살기 어택 뿅. 채찍 어택. 오, 4050 필살기. 1렙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미쳤습니다 아주.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똥파리 X 발제품 X와 그리고 저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애를 먹였던 블러드메리 X까지 포획을 했습니다. 포획 난이도 이거 최상급입니다. 잘 안 나와요. 우선은 공격력이 400짜리이기 때문에 확률을 좀 굉장히 낮춰놓은 것 같아요. 아예 블러드메리 자체가 상당히 잘 안 나옵니다. 예. 어쨌든 오늘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도 그렇다면 다음 또 업데이트 또 컨텐츠가 있을 때 신비 아파트 고스턴 더 찾아뵙겠습니다.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.